자, 오늘 쪽지 시험 나눠 드렸을 겁니다. 이거 풀어 보셨죠? 답 좀 맞춰 드릴게요. 자, 1번은 1번입니다. 2번은 2번. 3번은 1번. 4번은 2번. 5번은 3번. 6번은 1번. 7번 1번입니다. 8번 3번. 9번은 3번, 10번은 1번, 자, 11번은 4번이죠. 자, 12번 4번입니다. 13번 3번, 14번 2번이에요. 15번 1번, 오늘 배운 거네. 자, 16번 2번입니다. 2번, 자, 17번 2번, 자, 18번 2번입니다. 2번, 자, 19번 2번. 이것도 오늘 배운 거죠? 자, 20번 4번입니다. 21번 1번. 네, 다 맞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으세요. 세 분이십니다. 자, 되게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17번. 네. 1번하고 2번이 헷갈렸어요? 공중보건학이 뭔지 모르시는 거지, 아직. 공중보건이 뭐예요? 공중보건. 지역사회 보건하고 공중보건 차 있죠? 응? 공중보건이라는 말이 있고, 공중보건.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 차 있죠? 뭐 있었어요? 자, 공중보건은 집단에 대해서 신경 쓴 거죠. 지역사회 보건도 집단은 집단인데,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공중보건학교 사고방식은 집단에 대해서 신경 쓴 사건이 뭐가 있냐 이거죠. 산업혁명이죠. 근데 뜬금없이 병원체 이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거지. 그게 산업혁명. 이후로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거죠. 맞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시면. 있어요? 다 맞으셨는데. 응. 네네. 네. 아, 산업혁명할 때 콜레라가 네. 발생이 된 거. 아,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중세기 때 콜레라가 워낙 크게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근세기 때도 발생이 됐느냐. 근세기 때는 폐결핵이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근데 콜레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콜레라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워낙 큰 사건이 중세기의 콜레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시기에는 콜레라가 전혀 없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콜레라는 지금도 있으니까. 근데 워낙 컸었던 게 중세기가 워낙 커서 그게 이제 역사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근세기 때도 콜레라가 아예 없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근세기 때는 산업혁명 때문에 폐결이 엄청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폐결이 워낙 좀 도드라질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3번. 네, 3번. 1번 사회복귀 사업의 3차로 유행하시죠. 네, 그쵸. 그러니까 사회복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